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배신하고 결국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의 대량 구매가 최종 확정돼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과 호주가 등장하며 인도네시아가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전략TV?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KF-21 보람의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당초 인도네시아의 공동투자로 진행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자기 끼어들은 프랑스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야 일대에서 국제적인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호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다섯 개 나라의 미묘한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으로 서방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이를 계기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체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값싸고 질 좋을 뿐 아니라 AS가 확실한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소위 로또를 맞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엉뚱하게 인도네시아와 KF-21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가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계약 파기까지 이어지고 외교적인 봉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필리핀과 호주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동남아시아 일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갈등.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인 호주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도 안전할 땅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일본의 폭격을 받았던 나라이며 중국 등 아시아에서 돌아가는 정세에 따라 국가의 안보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호주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런데 더 위협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호주의 북쪽을 열도로 감싸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호주보다 GDP가 월등하게 낮은 나라이지만 막강한 인구 숫자는 호주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무려 2억 7,600만 명 이상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반면 호주의 인구는 2,500만 명 수준으로 인도네시아와 대비해서 100분의 1보다도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겉으로는 친한 것처럼 보여도 호주는 인도네시아를 매우 견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인근의 국가들을 지원해 인도네시아의 패권 확장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적대 국가였던 동티모르를 분리독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호주이고 또 인도네시아와 전쟁까지 치루었던 말레이시아를 같은 영연방의 회원국으로서 지원했던 나라 역시 호주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은연한 반호주 감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겪던 동티모르가 호주의 막강한 지원하에 독립에 성공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반호주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됐고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발리폭탄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전쟁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호주 간의 갈등에 한국이 깊이 개입돼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겪던 동티모르에 1999년 군대를 파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갈등은 전쟁의 위기까지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 국가에서는 호주와 친한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제3국에 중재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동티모르에 파견을 한 나라였고 호주, 인도네시아 두 나라와 모두 수교를 했던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중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중재를 통해 중재에 성공을 하게 됐고 호주, 인도네시아 간 갈등은 봉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사태가 터지면서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를 지원해주자 인도네시아 호주 관계가 정상화됐고 2019년에는 FTA를 체결하면서 관계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두 나라는 애시모와 환초를 두고 영유권 갈등이 있고 또 동티모르 분리독립에 개입한 호주에 대해서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갈등은 현재 대중국 패권 전략의 대명분화에 두 나라는 서로 화해하고 단결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그런데 또 프랑스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와 호주의 갈등과 프랑스의 개입.
미국과 영국, 호주 세 나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잠수함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오커스 동맹체 출범을 두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프랑스는 켈트족과 라틴족이 결합한 민족이지만 오커스 그룹은 명백히 앵글로색슨족 국가들로서 민족 간 대결을 추구하는 것이냐며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미 프랑스와 핵잠수함보다 몇 단계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수십 조 원어치를 주문을 맡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오커스 동맹이 출범하면서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완전히 빠그러뜨려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아주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작정하고 호주와 긴장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양의 라팔 전투기를 싼값에 계약을 시도하면서 호주가 다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려 42대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뿐 아니라 프랑스의 스코르펜 잠수함 두 척을 구매를 하는 등 호주와 갈등에 놓인 프랑스와의 방산협력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해 인도네시아의 공군기 대부분을 한국산으로 만들려 하였으나 프랑스가 끼어드는 바람에 한국 인도네시아 간 협력이 와해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이 넘고 국토가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서 공군기의 수요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공군기 시장을 한국이 독점하게 되면 비교적 공군기 생산 수요가 적은 한국 내에서의 수요뿐 아니라 지속적인 항공기의 생산이 가능하고 실전 사용 성능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 한국 방위 산업 증진과 기술 독립에 매우 효과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등장한 나라는 다름 아닌 필리핀입니다. 세 번째, 필리핀의 성장 전망과 인도네시아의 쇠락 전망. 1988년 필리핀 인구는 5천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인구가 무려 1억이 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필리핀은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한국의 협력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구매를 하고 있는 물량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입에 부정적이었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반군투벌 작전에 한국에서 수입한 FA-50 전투기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효과적으로 실전에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결국 앞으로 구매할 공군기는 한국산으로 구매할 것으로 마음을 정한 것인데요.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전투기 구매 대금을 즉각 현찰로 지불해서 대부분의 전투기 수요를 한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역시 많은 국토가 인도네시아처럼 여러 개의 섬들이 띄엄띄엄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중국과 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특성상 공군기의 확충이 인도네시아보다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어업선을 폭파시키는데 한국산 FA-50 전투기를 더 추가 구매하여 사용하자고 발언을 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칫 필리핀으로의 무기 수출이 한중 간의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호주와 미국 그리고 한국과도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심지어 이 네 나라는 혈맹관계입니다. 바로 한국 전쟁 때 공산 진영, 특히 중국 공산당을 향해 싸웠던 혈맹지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필리핀은 호주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는 사실상의 한 나라와 같은 동맹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최고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도 호주는 미국, 영국 등의 강대국들과 협력을 하여 2,500만 명의 작은 인구 규모의 나라임에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호주와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파이브아이즈 동맹과 다소 갈등에 놓여 있는 프랑스와 협력을 해 무기를 수입하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미래 경제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 제조업 생산을 중국이 아닌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다변화하려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나라들은 다름 아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다소 엉뚱한 행보는 영미권의 선진국을 비롯한 한국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 대신 필리핀을 경제적 파트너십 국가로 선택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필리핀이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는 강력한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필리핀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주와 같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지 않아서 피해를 줄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 견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한국 필리핀 호주 군사동맹 결성.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한국, 필리핀, 호주 세 나라는 한국의 방산물자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산 명품 자주포인 K9을 수조원어치 주문한 상태이며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도 한화 레드백이 독일 링스 KF-41과 경합 중입니다. 필리핀 역시 자국 공군기의 대다수를 한국산 경공격기로 대거 교체하고 더 수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필리핀 국방부에서는 한국 대우조선해 양의 극비리에 방문하여 잠수함 구입을 타진하고 있고 프랑스와 협력을 하는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필리핀은 미국 호주와 군사교류를 늘리고 프랑스가 아닌 한국과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대금 연체가 거의 없고 즉각즉각 구매와 대금 결제를 하는 시원시원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한국, 필리핀, 호주 간의 군사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를 했지만 프랑스는 AS 서비스가 악명높기로 유명합니다. 프랑스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매우 짠 나라입니다. 한국이 프랑스 고속열차인 떼제베를 KTX 경부선 열차의 초기 모델로 선정했을 때에도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을 제대로 해주지를 않아서 아예 우리 기술진이 자체적으로 고속열차 개발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조원어치의 프랑스산 전투기와 잠수함을 구매했음에도 제대로 된 AS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대중국 견제 전략의 파트너십 국가로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입니다. 인구도 2억이 넘어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이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프랑스와 협력을 취하는 행보는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한국, 호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안보동맹이 형성될 조짐이 보이면서 필리핀과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인도네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